코앞으로 다가온 여름, 시원함과 건강함을 책임질 여름 대표 음식 막국수와 초계국수 만나봅니다. 청년 여성에게 기회 평등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충북 여성재단 유정미 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수준 높은 거리 공연과 길거리 만찬을 비롯해 시민 참여형 축제로 사랑받고 있는 포항 거리 예술 축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아, 혜선 씨는 혹시 도시락 세대인가요? 아니면 급식 세대인가요? 저는 중학교 때는 도시락 먹었고요. 네. 고등학교 때 급식 먹었어요. 아, 섞여 있는 세대. 반반 세대네요. 네. 아, 예. 저는 이제 쭉 도시락이긴 했는데. 네. 근데 도시락에 대한 추억이 좀 있으시겠어요? 그쵸. 뭐 반찬 뭐 맛있었던 거 뭐 좋아하셨어요? 저는 뭐 고기 반찬 좋아했고 고기 반찬, 친구 네. 뭐 소시지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먹고 네, 같이 나눠먹고 했던 네. 쟁탈전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또 추억이 있는데 아마 요즘 아이들은 네. 아마 그런 도시락에 대한 추억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초중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면 급식을 실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예. 충주에서는 요즘요 자살 고위험군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에게 싸주던 도시락 어르신들께 이제 사랑의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는데 충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0명,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24.3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굉장히 높죠.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대책으로 또 한편으로 마련된 것이 사랑의 도시락이라고 하는데요. 도시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도시락이라고 쓰고 관심이라고 있는다 이렇게 맞아요.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랑의 도시락을 나눠 드리긴 합니다만 이게 단순히 이게 먹을 것을 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관심과 좀 사랑을 보여드린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날씨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진 씨는 혹시 도시락에 대한 추억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남자친구한테 도시락을 싸줬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제가 만들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다 먹이고 저는 사 먹었던 추억이 있어요. 남자가 이래서 힘들어요. 남자 혀도 혀입니다. 같은 맛을 다 느끼는데. 미안해도 만든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이래서. 맛있게 먹어야죠. 네, 네. 남자친구분께 심심한 유료의 말씀 전하면서 네. 네, 날씨 전해주시죠. 네, 더위라는 말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퇴근길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는데요. 오랜 시간 바깥 활동하실 땐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은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음성과 진천이 14도, 증평은 15도, 괴산과 보은은 1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6도에서 7도 정도 높겠고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1도 안팎의 한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과 밤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23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 고온 현상은 토요일에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물 온도에 따라서 체내 흡수율이 다르다는 것 아시나요? 갈증을 빨리 없애는 데는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은데요. 대체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셨을 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갈증이 심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하시면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박찬원 네. 리포터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활력남, 여름에도 쿨한, 시원한 남자 리포터 박찬원입니다. 네, 네, 여름에도 시원한 남자. 그러고 보니까 요즘 기온이 부쩍 올라서 더워요. 벌써 더위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네. 오늘 좀 시원한 소식 준비를 하신 건가요? 아우, 역시 네. 센스 있으세요. 예, 이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법 그리고 건강하게 나는 법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네. 제가 그 대표적인 시원한
향한 여름의 맛을 찾아봤습니다. 아, 여름의 맛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네. 냉면, 냉면. 저는 사실 벌써 지난주에 이제 냉면을 예, 저도 먹었어요. 게시를 했어요. 아, 벌써요? 여름 하면 무조건 냉면이죠. 그렇죠. 아, 냉면인가요? 그렇죠. 근데 냉면만큼 그것보다 더 시원한 그리고 또 건강한 대표적인 여름 음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맛보고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해요! 여름이면 찾게 되는 대표 음식 막국수 그리고 초계국수도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막국수와 초계국수 맛보러 떠나봅니다. 겨울이 지나 어느덧 봄이 왔나 싶더니 기온이 쭉쭉 올라가고 여름이 코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고자 충주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한반도의 중심 충주 중앙탕면입니다. 이곳에 다양한 막국수집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하다고 소문난 집을 찾아가 봅니다. 아유, 저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에 오면 그 여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음식인가요? 아, 딴 게 아니라 저희 그 뚱감자 막국수입니다. 뚱감자 막국수요?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예, 그 막국수에 양념하고 예. 그 다, 저 육수를 뽑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뼈국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7시간 내지 18시간 정도를 과야 제대로 그 뼈가 우러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막국수라 막 만든다는 편견은 너너너. 이 집에선 육수 하나를 내는데도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데요. 직접 담근 동치미가 이 집 육수의 비결. 17시간을 끓인 사골 육수와 채소 육수를 넣고 동치미 국물과 레몬즙까지 넣고요. 특별한 비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와, 반죽 중이신가 봐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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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나요, 재료가? 아, 미밀하고요. 예. 저희 집만의 그 고유의 그 자색돼지 감자 가루를 섞고 있습니다. 아, 자색돼지 감자가 럼으로서 식감이 좋고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면발이. 그 다음에 그 성인병, 그 당뇨나 고혈압에 특별히 좋습니다. 메밀가루에 자색 돼지감자 가루까지 잘 섞어서 반죽기로 반죽을 한 후 짜잔! 이렇게 이 집만의 특별한 막국수 면발이 준비됩니다. 갓 뽑은 막국수 면발을 찬물로 정성스럽게 씻은 후 그릇에 올리고요. 특제 양념을 붓고 오이와 새싹, 흰 고명을 얹으면 여름 대표 음식 막국수 완성! 아우, 맛있겠다. 아니, 그런데 이건 튀김? 아, 여기 통닭집 아니잖아요. 네, 메밀을 옷을 입혀서 치킨을 만들게 됐습니다. 보통 치킨보다 바삭거리는 그 어떤 그 식감이 더 아주 그 뭐랄까 상당히 그 좋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그런 거를 선호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닭이 메밀을 만나 바삭한 치킨이 되었다는 사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이 집에선 특별한 불고기도 맛볼 수 있답니다. 불고기에 치킨, 치킨에 불고기! 우와! 보기만 해도 푸짐합니다! 푸짐함에 맛까지 더해져 손님들로 인산이네! 말 그대로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고 면이 쫄깃하면서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아이고, 일거양득이죠. 고기 먹죠, 면 먹죠, 또 면이 쫄깃쫄깃 맛있죠.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소문이 자자한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상 이렇게 나왔는데 네. 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막국수라는 게 다 똑같겠지만 예. 저희 집은 특별히 예. 이 저 돼지고기, 예. 불고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를 싸서 드시면 별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막국수에 불고기를 얹어서 입속에 넣어봅니다. 하하, 묘하다. 맛이 아주 신묘합니다. 와, 이게 양념이 새콤하고 네. 약간 매운 향이 있으면은 네. 요거는 달달한 맛이 있으니까 예, 예, 예. 조화롭네요. 예, 예, 예. 이번에는 메밀가루를 입혀 더욱 바삭해졌다는 치킨을 맛보았는데요. 껍질이 바삭하면서 얇게 살짝 펴져가지고 예, 예, 예. 되게 부드러워요. 네네. 와, 이거 웬만한 치킨집보다 더 맛있는데요? 아, 저도 네. 이 닭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손님들한테 많이 지적도 받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오늘에 왔습니다. 아, 그래. 아니 저 치킨 먹으러 여기 와도 될 것 같아요. 진정하지 마. 차가운 막국수의 맛, 뜨거운 치킨의 맛. 차갑게 먹고 뜨겁게 먹고 한마디로 궁합이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치맛바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치킨과 막국수! 충주 중앙탑으로 막국수 드시러 오세요! 두 번째 여름의 맛은 무엇일지 기대하며 또 다른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곳은 중국 음식점? 짬뽕과 짜장면을 파는 이곳에서 여름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요? 딱 봐도 짬뽕인 것 같은데 혹시 이열치열로 여름을 즐겨라? 와 실례하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요. 어떤 음식인가요? 예, 이 집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짬뽕이고요. 예, 예. 예, 국물도 시원하고 면도 쫄깃해서 제가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뭔가 네네. 매콤하니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아니 근데 제가 여름에 좀 시원한 음식을 먹고자 이곳에 온 거거든요. 시원한 음식이요? 예. 네. 그런 건 없을까요? 시원한 음식 있죠. 어디요?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소개냉면입니다. 이거예요? 끝내줍니다. 와 일단 그릇부터 시원하네요. 네. 여러분 짬뽕집에서 초계냉면을 찾았습니다. 짬뽕집에서 초계국수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름 손님들을 위한 이 집의 특별 메뉴라고 합니다. 초계국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닭가슴살을 삶아야 하는데요. 일단 닭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식초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닭의 간을 가슴살이다 보니까 간을 좀 잡기 위해서 간장과 소금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주를 좀 넣었습니다. 이 집만의 비법으로 닭가슴살을 삶은 후 일일이 손으로 손질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초계국수의 뜻이 뭐죠? 초계가 식초의 초자와 겨자의 개자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주로 이제 닭고기 육수나 닭고기 고명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국수나 냉면을 말합니다. 아하! 그런 뜻이 있었네요. 얇은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1분 30초 동안 면을 삶고요. 삶은 면을 얼음물에 씻으면 준비 완료! 준비한 육수를 붓고 각종 고명과 손질한 닭가슴살을 올린 후 삶은 달걀로 마무리! 두 번째 여름에 초계국수 완성입니다! 식초와 겨자, 닭가슴살과 국수가 만나 환상궁합을 뽐낸다는데요. 그 맛이 어떤가요? 아주 시원하고 건강해지는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국물이 진하지도 않고 다른 데서도 제가 워낙 닭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초계 쪽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 집 와서 소개받아서 오늘 왔는데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담백하고 이것은 삼계탕인가 냉면인가 내면인가 삼계탕인가. 그렇다 제가 한번 국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가슴살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국물부터 맛봅니다. 와, 아니 진짜 그 냉면 있잖아요. 원래 네. 냉면 그 육수 맛에다가 네. 진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 닭가슴살이 들어가니까 뭔가 그 백숙 먹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네. 그런 느낌, 향이 쫙 나니까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어요. 와. 그렇습니다. 닭가슴살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양식 재료 아니겠습니까? 시원한 국수와 닭가슴살의 환상궁합! 정말 최고예요! 아 근데 냉면이 네. 사실 면발이 중요하잖아요. 네. 진짜 이게 탱글탱글하니까 시원함이 더 이렇게 육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많이 나네요. 초계국수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 대부분 이제 메밀면을 쓰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메밀면보다는 이제 찰보리면이라고 해가지고 네, 찰보리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네. 면발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쫄깃함도 섬세하고 또 이게 찰지네요. 네. 그래서 찰보리인가 봐요. 아, 네, 지금 식이섬유가 풍부한 찰보리면을 쓰기 때문에 더욱 쫄깃한 면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무엇보다 시원해서 좋은 초계국수입니다. 와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잡고 고향도 잡고 초계국수 먹으러 오세요. 닭가슴살과 찰보리면의 환상궁합 초계국수, 치킨 불고기와의 환상궁합
막국수도 있습니다. 여름 대표 음식 막국수와 초계국수로 행복한 여름나기 아세요? 네, 잘 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저런 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끝나면 초계국수, 막국수 여기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저는 일단 주장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일단 오늘 점심은 아 막국수 쪽으로. 오, 그래요? 아까 막국수에 불고기 비벼서 같이 이렇게 싹 올려서 드시는 거 너무 맛있어 보였고 예. 네. 메밀 치킨도 그야말로 치맛바람이 불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뭐 막국수 하면 사실은 원래는 춘천 막국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춘천이 유명한 거 아닌가요, 원래는? 제가 일단 찾아봤습니다. 네네. 이 막국수가요 임진왜란 이후 인조시대 때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춘천 지방에서는요 긴 겨울 밤참으로 애용되었던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지금은 뭐 전국 어디서나 이 여름에 좀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죠. 그러니까 아니 구본상 아나운서는 딱 마음을 정했는데 저는 사실 살짝 고민이 돼요. 막국수를 먹어야 될지 초계국수를 먹어야 될지. 사실 그게 정상적이긴 하죠. 그런가요? 초계국수도 뭔가 새콤달콤하고 이제 시원하고 네. 또 이제 닭가슴살이 들어가니까 건강식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초계국수 이 초자가 네. 식초의 초자예요. 네. 그리고 개자는 겨자의 개자. 그러니까 식초랑 겨자가 어우러진 초계국수인데 이게 사실 또 그 가슴살을 먹으면 영양도 얻잖아요. 그리고 또 국물도 시원하니까 이거야말로 그 일석이조의 음식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화면 보시면서 아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저기 주변에 먹으러 가야겠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초계국수든 막국수든 다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본격적으로 했을 때는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나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찬호부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하시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네.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메밀국수를 김치국물에 말아먹는 강원도 향토 음식으로 네. 막 만들어 먹는다는 뜻의 여름 대표 음식은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막국수, 2번 라면, 3번 짬뽕, 4번 냉면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다 좋아하는 게 다 네. 좋은데 혜선 씨 말씀하셨지만 막 만들어 먹는 예. 막 만들어 먹는 거에 아주 힌트가 있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름 대표 음식 무엇인지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많아요. 예.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여름 대표 음식들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생생 플러스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리천장 지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2013년부터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 내 여성 차별 수준을 이제 지수화해서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양성평등 수준이 OECD 회원국 29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충북 여성재단에서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회 평등에 대해서 연구 발표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오늘 생생인 플러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충북 지역에 정착한 대학 졸업자의 남녀 취업률 격차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여성재단이 청년 여성에게 기회 평등이 있는가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청년 신규 대졸자 취업률은 75%고 성별 취업률은 남성이 79%, 여성이 69.2%로 남녀 격차는 9.8%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별 고용의 질적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성은 소규모 사업장에, 남성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로소득 또한 남성 소득 대비 여성 소득 비율이 75.7%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청년 여성의 고용 여건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의 플러스 시간에 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충북 여성재단의 유정미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먼저 충북 여성재단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충북여성재단은 충청북도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2017년에 출범해서 지금 3년째를 맞이한 기관이고요. 네. 저희 재단에서는 주로 연구사업하고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청년 여성에게 기회의 평등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나요? 네, 저희 재단의 상반기 연구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충북 청년 세대 일자리 진입 및 정착의 성별 격차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요. 네. 이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 보고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회 평등이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이유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청년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측면의 기회 평등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제목을 문제의식에 담았고요. 이 보고회 자리를 통해서 청년 여성의 고용과 실업 문제에 관해서 일자리 진입의 어려움에 관해서 조금 문제의식이 더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충북 지역에 정착한 대학 졸업자의 남녀 취업률 격차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활용한 그 조사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대졸자 직업이동 조사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네. 이 데이터는 같은 시점에 대학을 졸업한 신규 대졸자들이 1년 반 정도 경과했을 때 일자리 진입 현황을 조사한 그런 데이터고요. 네. 제가 이제 분석한 자료는 2016년 졸업자들이 2017년 9월이 됐을 때 일자리 현황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충북 지역 청년 신규 대졸자의 취업률을 분석을 해봤더니 75.0%이고요. 예. 전국 평균은 74.2%이기 때문에 충북 지역 청년 신규 대졸자의 고용 지표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남녀를 구분해서 보니까 예. 남성의 경우는 79.0%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69.2%로 격차가 9.8%포인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포인트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차만을 기준으로 보면은 충북 지역이 격차만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세 번째로 격차가 큰 지역이고요. 네. 전국 평균하고 격차를 비교해보면 전국 평균의 남녀 취업률 격차는 한 2.2%, 남성이 75.4, 여성이 73.2입니다. 예. 그래서 충북 지역의 남녀 취업률 격차가 꽤 큰 편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게 충북 지역 정착대학 졸업자 취업률 조사랑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남녀 취업률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거죠.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남녀 취업률 격차는 어떤가요? 네, 사실 이 조사는 그 대학 졸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예. 2, 3년제와 4년제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학교 유형에 따라서 이제 제가 나눠서 구분을 해보니까 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격차가 더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내에 정착하고 있는 충북 청년 신규 대졸자 남성의 취업률 격차는 80.1%, 네. 여성의 취업률 격차는 66.5%라서 격차가 13.5%로 나타났고요. 네. 반면에 이제 2, 3년제 같은 경우는 2, 3년제 대졸자 같은 게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데 남성이 77.1%, 여성이 74.8%로 네. 격차가 2.3%이고요. 이 결과가 이제 함의하는 거는 고학력 여성들이 도내 일자리에 진입하고 정착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꽤 크네요. 네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남녀 취업률이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아무래도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를 주요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하나는 전공계열의 성별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내 산업이 이제 제조업 중심이고 반도체, 전자전기, 바이오, 식품산업 이런 산업들 주력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 정착한 청년 신규 대졸자의 전공계열이 한 32.5% 정도는 공학계열입니다. 예. 그런데 여학생들의 경우는 아직 공학계열의 진학률이 좀 높은 편이 아니어서 도내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 인력들이 잘 육성되고 있지 못한 측면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 제조업
기업체들의 좀 성별 직무 분리 관념이라든가 아직은 이제 성별 업종 분리, 그다음에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면접 조사를 같이 동반해서 했는데요. 네. 조사를 하면서 만난 그 이 친구들을 보면은 도내 이제 이공계열을 졸업한 여학생들이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전기 뭐 그 식품 바이오 이런 데 취업하려고 준비하는데 다들 성적도 좋고 자격증도 갖추고 있지만 그러니까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쪽에서는 가능하면은 여성보다는 좀 남성을 선호하고 좀 능력이 우수해도 여성들을 조금 잘 뽑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인 중소기업이 또 다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력 유연성이 조금 낮고 일가족 양립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여성들을 뽑으면은 나중에 임신 출산을 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성 인력을 이제 뽑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리 이제 능력 있는 여성이라도 자신의 능력보다는 여성이라는 틀로 먼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충북에 정착한 대졸 취업자들 얘기를 이제 수치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일자리 만족도도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청년 뭐 대졸 취업자들의 일자리 만족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조사에는 13개 항목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가 그 조사가 되어 있고요. 남성들의 일자리 만족도가 3.70점, 5점 만점입니다. 여성의 만족도가 3.43점으로 나타나서 예. 그 만족도의 성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대졸 그 신규 취업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임금이나 소득, 그다음에 앞으로의 승진 가능성, 그러니까 네. 미래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항목이라서 현재의 보상 수준이나 그러니까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는 예. 보상 수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만족도가 조금 낮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자리 만족도는 또 이 고용의 질을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혹시 그 우리 지역 고용의 질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사실 고용의 질이라고 하면 여러 요소가 네네.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임금이나 뭐 그 고용 형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앞으로 이제 숙련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 사업장 규모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가지고 고용의 질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이 있어서 제가 청년 신규 대졸자들의 일자리 현황을 그 산식에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충북 지역 청년 대졸자들의 고용의 질 점수가 66점입니다. 네. 66점이라고 하면 많이 낮게 나타나지만 전국 평균 62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편입니다. 예. 네, 그런데 고용의 질 점수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의 고용의 질 점수는 69.2점이고 여성의 고용의 질 점수는 60.3점이라서 그 격차가 8.9점으로 예.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고용의 질, 청년 대졸자들의 고용의 질 점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격차로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 8.9점이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충북 지역 취업자들은 우리 지역 일자리 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점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남성 청년 신규 대졸자들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성 청년 신규 대졸자들의 경우는 좀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신규 대졸자들이 생각 하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은 제가 그 분석 결과에서 보니까 도내에 정착한 청년 신규 대졸자들이 한 15.8%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직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니까 네. 그 첫 번째는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가 가장 큰 이유고요. 남성과 예. 여성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어서 이런 응답들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즉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는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 형태가 안정적인 경우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 쭉 들었는데 약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지역의 청년 대졸 취업자의 일자리 현황 자체는 전국에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남녀의 성평등으로 봤을 때는 그 격차가 거의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좀 벌어져 있는 좀 불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뭐 우리 박지원 리포터 뭐 이유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진단을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네, 종합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예. 앞에서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제조업 중심이고 그 이런 특성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이 이제 양질의 일자리에 여성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좀 문화도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인력 수용성도 여성 인력에 관한 수용성이 높아지도록 정책적으로도 좀 변화가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런 네네.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부족한 것 같고요. 예. 아니면은 고학년 여성들이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이 육성되던가 이제 그런 부분 분도 이제 충족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학생들이 그 청년 신규 대졸자들이 가장 많이 진입하는 그 일자리 분야는 산업 분야는 교육 서비스 산업이랑 그다음에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쪽 분야의 경우는 고용의 질이 조금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별 직무 분리 관념이 좀 해소될 필요가 있고 네. 여성 집중 직종의 일자리의 질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종미 연구원의 경우 지금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네, 스튜디오에 오늘. 함께하고 계세요. 네네. 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소회도 듣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아, 네. 저도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네. 이번 연구를 하면서 더 청년 여성 고용 문제가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에게는 출산이라고 하는 게 정말 경력 단절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어쩌면 저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더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제가 청년 여성들을 만나보니까 일자리에 진입하는 단계부터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어쩌면 경력 단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이제 고려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고려를 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하나는 일자리에 진입하는 단계부터 경력 지속이 안 될 일자리를 들어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좀 이 친구의 능력에 비해서 하향 취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좀 능력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 사회나 우리 기업의 여건이 일가족 양립이 좀 어렵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아예 인생 계획에서 미래 계획에서 출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제를 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계획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사실 아이를 키우고 이런 과정도 굉장히 행복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측면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일가족 양립이 어려운 부분이 전부 다 여성들의 몫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몫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짊어지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더 절실하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뭐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 되기 위해서 이건 정말 시급히 좀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점 있으면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멀리 보고 기다려주고 함께 변화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여자를 뽑았는데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자를 우리 회사는 안 뽑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이제 많은 직장에 여자를 한 명 이제 시험 삼아서 뽑아보고 이제 적응하는지 이렇게만 보면은 적응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도 남성, 여자가 많은 직장에서 남자도 마찬가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우리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같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나 먼저 스스로 변화하고, 이러는 태도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기업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다른 사회 영역에서도, 우리 사회의 이제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될 부분들을 넓히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네. 충북 여성재단의 유정미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동작으로 어깨를 유연하게 해주고 목, 어깨 등 통증에 효과적인 동작 고양이 자세 변형, 뒤틀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발기기 자세에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양손 손바닥이 바닥에 위치해주시고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하게 골반 아래 무릎이 위치할 수 있도록 모아주세요. 귀엽게 멀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오른손 떼어서 왼쪽 손 아래로 손등, 그 다음에 팔꿈치, 어깨가 갈 수 있도록 시선은 옆에를 바라보고 뒤통수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중심 잡으셨으면 왼팔을 조심히 떼어내서
손바닥의 얼굴 쪽을 향할 수 있도록 천장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 한 번 더 하고 호흡을 다섯 번 정도 유지한 후 왼손 다시 팔꿈치를 구부려서 얼굴 옆에 위치 손바닥 바닥 그대로 손바닥을 바닥을 밀며 제자리로 돌아와 내발기기 자세로 돌아옵니다. 바닥, 무릎도 골반 나비만큼 넓혀서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그대로 한 손을 떼서 아래 반대 손의 손바닥 아래쪽으로 손을 위치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손등 먼저 그 다음에 팔, 어깨, 머리 뒤통수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바닥에 있던 손을 떼서 천장 위로 올려서 손바닥이 내 얼굴 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 시선 손끝을 바라보며 호흡 다섯 번 해줄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가슴을 더 열어서 확장시켜줘요.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구부려서 팔 얼굴 옆에 위치.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며 다시 내발기기 자세로 돌아와 힙을 내려놓고 천천히 등을 둥글게 말아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메밀국수를 김치국물에 말아 먹는 강원도 향토 음식으로 막 만들어 먹는 다는 뜻의 네. 대표 여름 음식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막국수, 2번 라면, 3번 짬뽕, 4번 냉면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막 만들어 먹습니다.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죠.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름 대표 음식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축제 계절 5월인데요. 포항에서는 거리 예술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국내외 유명한 또 거리 예술가들이 많은 또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아주 좋은 공연들을 펼쳤다고 하네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축제인데요. 길이 우리 우아한 거리 길이의 만찬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 포항 거리 예술 축제 구경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포항의 송림 테마거리 일대가 문화 예술의 꽃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도심 속 거리마다 예술 공연들이 팡팡! 포항의 자랑 거리 예술 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다시 찾아왔는데요. 기다렸던 만큼 기대감을 업 시킨 그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사방이 시원하게 뻥 뚫린 도심 속 숲길. 이곳이 오늘의 공연장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포항 거리 예술 축제. 보다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속을 꽉꽉 채웠다고 하네요. 올해 거리 축제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공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까지 확장해서 조금 더 큰 작품과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시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축제에서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열릴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포항 거리 예술 축제. 포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대폭 늘린 행사장. 어린이날을 맞아 찾은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했답니다. 촉촉한 느낌. 이름 없었어요. 그래요. 재밌어요. 길거리 공방에서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만의 작품 세계에 빠져 있을 그 시각. 아이고, 우리 아버님도 나 홀로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계시네요. 같이 왔는데 애가 자꾸 찡얼대갖고 놀러 갔어요. 엄마하고 애는 저기 놀고 있고 아니 재밌어요.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지만 참 재밌습니다. 아니, 엄마 어디 엄마가 지금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데요. 엄마가 좀 멀리 갔어요. 자전거 미안하십니까? 뭐 지금 현재는 미안합니다.
어린이날에 엄마가 버렸어요. 아빠를요? 네. 이렇게 축제장에서 나 홀로 미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니 이것만 나타나면 길을 잃고 헤매는 오랜 방황은 안녕. 눈앞엔 화려한 거리 공연만이 펼쳐질지니 바로 요 노란 깃발만 따라오시라. 아, 이거는 뭉쳐야 본다라는 공연 투어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송림 테마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들을 관람객분들이 놓치지 않고 관람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함께 동행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안 도로까지 공연 장소가 대폭 늘어난 만큼 지도를 본다고 해도 갈 길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노란 깃발만 따라가면 된답니다. 음악국 보러 가세요. 시간대별, 장르별, 좋아하는 프로그램, 취향까지 고려해가며 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을 줄이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다음 공연 장소로 안내를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래 좋아, 이 언니들의 안목을 한번 믿어보겠어. 출발! 그렇게 노란 깃발을 따라 찾아간 첫 번째 거리 공연, 바로 바퀴로 만든 집이라는 해외 공연작이었는데요. 아크로주는 영국의 거리 예술 공연팀으로 아크로바틱의 연극적인 요소를 결합한 컨템포러리 서커스를 선보이는 유명한 팀입니다. 그럼 직접 이번 공연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Of the story is it's a day in the life of two people that exist in a post-apocalyptic world and how they exist in this small home together, relying on each other. And it's about survival and friendship and how we work together as humans in extreme circumstances. So overall the theme is about friendship being at the center of human survival, like connection and people supporting each other and working together rather than as individuals, and the difficulty that they have in doing that in a very contained space,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pressurized situation. But the fact that overall that's what brings them through and helps them to kind of keep surviving in different ways, practically and sort of psychologically. 시각예술의 요소를 통해 전달하고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크로주의 바퀴로 만든 집. 인류가 지닌 한계들을 뛰어넘으려는 이들의 공연. 거리에서 생생하게 만나볼 소감이 궁금한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 좀 슬펐어요. 황폐한 데서 살아남는 게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또 무대 장치라든가 특별한 게 없었는데도 연기 같은 거 하는 게 표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예 시민들이 자리를 깔고 앉아 거리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일본에서 온 이케다 요스케이 공연 헬로 굿바이는 비틀즈의 노래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코믹 연기 공연이었답니다. 줄로 하는 공연 점은 이어지고 얽히고 끊어지는 줄을 활용해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공연인데요. 오직 줄로만 모든 상황과 구성을 꾸미는 무대였습니다. 거리 공연에서 서커스가 빠지며 섭섭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은 다음 공연은 국내 공연작인 나홀로 서커스인데요. 코미디, 마임, 저글링 등 서커스 스킬들이 결합된 코믹 서커스로 유쾌한 웃음을 자아낸 1인 광대극이랍니다. 선선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송림 테마거리 일대. 도심 속 숲속에서 펼쳐지는 행사다 보니 이렇게 한가롭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소나무 향을 맡으며 해먹에서 쉬고 있는 아이들. 가족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는 축제 같죠? 여기 솔밭에 앉아서 도시락도 먹고 가족들이랑 담소도 나눠서 너무 좋네요. 바쁘게 안 다녀도 되고 다니다가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리에서 문화예술만 즐기라는 법 있나요? 탁 트인 숲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독서 삼매경에 푹 빠져볼 수도 있는데요.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야외에서 펼쳐보는 책 한 권의 여유. 그냥 평소에 잘 못했는데 이렇게 집에서 읽어주는 거랑 나와서 읽으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르고 아이가 좋아해주니까 자주 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긴 한데 이 순간에 즐겁게 놀아야죠. 아빠와 함께한 이 순간을 내 머릿속에 저장.
극장에서는 다양한 해외, 국내 거리 공연을 즐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휴식 공간들도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숲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일명 숲속 음악회.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사람들의 걸음이 멈춰섭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힐링 타임, 우리도 즐겨볼까요? 포항 거리 예술 축제 개막식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은 300여 명의 시민들이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함께 먹으며 축제의 개막을 축하하는 자리로 꾸며졌는데요. 도로 위 90m에 펼쳐진 테이블과 샹들리에까지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우아한 거리, 길 위에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제2회 포항 거리 예술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도 즐기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가 공연들까지 포항 거리 예술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개막식이 펼쳐졌습니다. 무대도 객석도 따로 없는 이 순간, 한 공간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시간, 올해도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들이 쌓여갑니다. 아니 얼떨결에 참석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만찬을 벌리고 가족하고 같이 좋은 구경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네, 어버이날 이벤트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좋은 공연도 봐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가족과 있어서 더 좀 행복했어요. 공연장을 뛰쳐나온 화려한 거리극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색적인 문화축제. 화려한 조명 대신 때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예술가와 배우들의 열정 속에 함께 호흡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내년에도 포항 거리 예술축제에서 마음껏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멋진 잘했습니다. 거리 공연 물론이고요. 뭐 아빠와 아이가 숲속에서 그림책도 읽고 공연도 보고 그야말로 네. 문화예술로 하루 종일 힐링한 시간인 것 같아요. 거기에 거리 만찬까지 있으니까 먹을 것까지. 네. 포항 거리 예술 축제 잘 만나봤고요.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메밀국수를 김치 국물에 말아먹는 강원도 향토 음식으로 네. 막 만들어 먹는데 이제 이 대표 음식 막국수였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187님, 3112님, 네. 8410님 축하드립니다. 네, 7187님 네. 땀 뻘뻘 흘리도록 열심히 일하고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시원한 냉면을 후루룩. 예, 오늘 많이 덥다는데 시원한 냉면 한 그릇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냉면 네.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 그렇죠. 대표 음식이죠. 혜수 씨는 물냉 비냉. 저는 섞어 먹습니다. 아, 섞어 먹는 거야. 정답이 돼. 아, 정답이 빨리 나오는데요. 빼서 먹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3112님 막국수 하시면서 제게 있어서 여름 대표 음식은 친정에 가면 엄마가 시장 가서 사주시는 네, 해주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사주시는 네. 냉모밀입니다. 아. 임신했을 때 겨울에 어찌나 먹고 싶었는데 오. 남편 좀 고생했다고. 아, 이 겨울에 파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구해오셨을지. 그러니까 남편분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네. 자, 막국수 다 정답과 함께 냉모밀 좋고요. 마지막으로 8410님 얼음동 구수한 콩국수가 고소하고 영양 듬뿍. 너무 만나서 사 먹기도 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해요. 지금도 콩 농사진 것 준비해 놓고 있다고. 아, 이제 콩국수 집에서 이렇게 해 드시는 것 같은데 콩국수도 시원하죠. 예. 맞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겠고요. 네. 자, 오늘 저녁 7시 30분 또 좋은 공연이 있습니다.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충주 시립 우르쿠각단의 효 음악회가 여러분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효를 주제로 한 그런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 제천 세명대학교에서 제38회 제천 문화페스티벌 공연도 있습니다. 딘딘과 수란드 인기 가수들 출연 무대로 학생들, 시민들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젊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차일 것 같은데요. 네. 주변에 계신 분들 꼭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제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녁 나들이 하시면서 또 좋은 계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일은 아침에 스페셜로 저희 찾아가고요. 네, 그렇군요. 저희는 월요일 오전 8시 네. 30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적응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목요일날 전해드린 아침에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